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흡연과 금연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대한금연학회장이십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금연, 흡연, 담배하고 이 연관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들 많이들 놀란 분들도 많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이 추가된 거죠, 흡연자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궁금한데요. 어떤 뭐 이유일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 이제 됐고 많은 사망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환자 케이스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흡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입원과 그다음 중환자실 이제 사용 혹은 기계호흡 또 사망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구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도 뭐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최근에 많은 사망자가 생겨서 연구자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일관적으로 중증 폐렴으로의 뭐 진행이라든지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기계호흡이나 이제 사망 여부가 흡연자에서 이제 높다. 그러므로 이제 흡연자들이 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혹은 진행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더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 CDC 그리고 WHO에서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에 놓고서 보다 좀 주의를 하시라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포함된 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이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흡연자에서 사망자라든지 혹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는 율이 한 2.25배 정도 높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12개 연구들이 이제 급하게 다들 이렇게 뭐, 이건 응급상황이니까, 연구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요거를 전체를 다 종합해서 한 9,000명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2.25배 정도 중증폐렴으로 진행한다든지 혹은 사망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뭐 써야 된다든지 이런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 기회에 흡연자분들 금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흡연과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담배 위험성, 위해성, 뭐 흡연 여러 가지들 이제 연구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 그러니까 흡연을 할 경우에 결국 폐 기능에는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 소위 말하는 많이 피는 게 권련형 담배인데 권련 담배는 이제 폐 기능 뭐 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폐암, 면역 저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심장 마비, 중풍, 혈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미 저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 담배를 이제 피는 분들이 우리 폐 기능 검사를 왜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안전 상태에서 이렇게 폐 기능 검사를 해 보면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분들도 정상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폐 기능이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이제 수준이지만 사실은 이미 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단지 이제 안정시 폐 기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이다 하는 수준까지 안 돼 있지만 벌써 폐 기능이 이미 저하가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많은 양을 핀 분들이 당연히 이제 폐 기능이 훨씬 더 나쁜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우리가 폐의 어떤 폐활량이라든지 이 그 예비능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왜 가령 뭐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은행에 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렇게 해야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응급 상황이라든지 돈을 급하게 쓸 때 그거를 은행에 있는 뭐 돈을 사실 뺐어야 되는데 보통 흡연자들은 그런 예비능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혹은 뭐 감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렸을 때 사실은 예비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아주 중증 폐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공 환기라든지 보조 뭐 기계식 호흡 보조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면 이 담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사실은 중독을 일으키는 어떤 그 성분이 니코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니코틴이 중독 외에도 이 폐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혹은 쥐의 어떤 세포들, 기관지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니코틴 자체가 이제 폐의 표면 우리 상피 세포라든지 구강 세포에 특정 단백질이 이제 조금 어려운 뭐 의학 용어인데 ACE2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단백질 수용체를 이제 증가시킨 걸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에서는 이 단백질 발현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ACE2 단백질 이제 수용체 증가와 니코틴이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발표됨으로써 아마 이제 폐기능이라든지 혹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 원인과의 어떤 접촉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큰 어떤 롤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지를 조금 이제 연구로서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이 의심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위험은 호흡기뿐 아니라 면역력과도 직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니코틴뿐만이 아니고 담배 회사에서 이제 첨가한 이제 담배 첨가한 여러 가지 가향 물질이나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 화학 물질들이 사실은 이제 기관지를 조금 뭐라고 할까 자극을 하는 걸 덜하게 하고 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관지를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호 혹은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이 유해 물질이 이제 기관지로 들어오면은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생체적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걸 이제 안 보이게끔 그렇게 담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사실을 첨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순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화학 물질들이 여러 가지 생리적 활성도 변화를 시키고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크게 이제 우리 인체에 어떤 유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호흡기에뿐만 아니고 또 그런 물질들이 이 그 폐에 있는 혈관들 혹은 상피 세포들 이런 것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뭐 방광암이라든지 각종 인체 내 다른 부위의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이 흡연자가 포함되던 날 그 이 중앙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때 예. 거기서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중에 손이 얼굴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예. 위험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 뭐 맞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병 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 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도 가면은 우리 의료진들한테 항상 이제 손 위생을 강조를 하고 30초 정도 우리 깨끗한 뭐 비누문이라든지 혹은 알코올로 이렇게 닦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감염의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장실 손잡이를 연다든지 혹은 문에 손잡이를 연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사실 뭐 묻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으로 이제 주위로 가면은 감염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배를 핀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뭐 손이라는 게 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뭐 코를 닦는다든지 입을 닦는다든지 혹은 눈을 닦는다든지 이를 비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감염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좁은 우리 흡연실에서 보통은 이제 밖에 나가서 피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실내 흡연이 이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좁은 이제 실내 밀폐된 이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아무래도 환기라든지 뭐 이런 데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흡연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될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제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든 좀 연관이 되네요. 예. 그리고 이 흡연자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때 뭐 예. 고위험군에 지금 포함되긴 했지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게 전자담배나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포함을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손위생에 관련된 거는 뭐 어떤 제품이든 입으로 가져가서 피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공통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든지 혹은 전자담배의 어떤 성분들이 폐기능하고 어떤 일반 담배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일반 담배를 피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변화라든지 면역의 변화가 관련형 전자담배나 전자담배를 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관련형 전자담배나 전자담배는 지금 시중에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일반 담배처럼 그렇게 연구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위험성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이제 담배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숨지신 분들도 계시는 상황인데 예. 코로나 19 관련된 이 사망자 중에서 흡연자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조사 결과는 있습니까? 예, 아까 그 말씀 드렸다시피 한 보통 중국 자료를 보면은 흡연자 비율이 보통은 한 10%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환자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일단 흡연자인 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입원하는 율이라든지 사망하는 율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두 배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3배, 2.5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저 과거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한국 자료 분석한 것도 보니까 흡연자의 사망률이 한 2.5배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망도 위험도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담배를 피우진 않는데 예.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분들, 그러니까 흡연 과거력이 있는 분들도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의 위험이라든가 중증도로 갈 위험이 올라갈까요? 요게 이제 뭐 한 일주 전에 보고된 어떤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그 과거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로, 현재 흡연자가 뭐 당연히 제일 사망률이 높았고요. 과거 흡연자도 조금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 연구들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흡연력에 대한 자세한 조사 이런 게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그 사람들한테서 흡연력에 대한 아주 자세한 상세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뭐라고 할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연구들 쭉 다 종합을 해서 보니까 과거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높다. 뭐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담배를 이제 피시고 담배를 끊은 지 한 뭐 한 1,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아직 폐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어딜 가나 사실 흡연 구역이라고 해서 흡연자들 위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사실 또 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밀폐된 공간인데 예.
담배 연기까지 다들 모여서 그렇게 또 들이어 마시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 방식이라는 게 혹시 뭐 그러니까 밀폐된 밀폐된 딱 흡연 방식? 구역으로 모아서 네. 흡연자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다 흡연만 하게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방법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또 흡연자들이 또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이런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들이 또 흡연을 하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걱정이 된다는 이런 맞습니다.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일리는 있고, 뭐, 논란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흡연자만 볼 수도 없고, 또 비흡연자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흡연자들을, 그러니까 금연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인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흡연 구역이라든지 흡연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각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 혹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흡연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흡연율을 낮춰야 될 그런 어떤 뭐 시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흡연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흡연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노말 혹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금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바깥에 흡연실조차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서 실내 흡연실을 다 없앤다고 하잖아요.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2, 3주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흡연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흡연실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사실 또 불편해야 담배를 또 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제 흡연 때문에 하루에 한 170, 180명, 1년에 한 6만 몇천 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가 한 300명 사망, 지금까지 300명 사망했다고 하면은 매일 170명 사망한다고 보면은 그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는데 워낙 뭐 과거부터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정상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금연학회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전체적인 사회 어떤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흡연이 고위험군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다시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무증상 확진자들이 밀폐된 흡연 구역에서 혹시 담배를 피울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죠, 우려가 아무래도. 있던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담배를 핀다는 행위가 이제 공기를 이제 들이마시고 나서 후 내뿜는 이런 어떤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농도가 높을 거잖아요. 이제 내쉬는 숨에. 근데 이게 이제 깊게 들이마셨다가 이제 내쉴 때그 내쉬는 것들이 사실 이제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광범위한 영역에 이제 퍼져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외국에 연구한 그런 자료를 보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 이제 그런 어떤 내뿜는 행위라든지 혹은 뭐 기침이라도 한번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감염의 이제 위험성이 이제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수에게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일 텐데, 대한금연학회에서도 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이 금연은 이제 필수라는 지적을 이제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설마 흡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도 나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하고 실제 사실하고는 사실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있는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각 나라들 이제 데이터들이 아마 쭉 이제 종합이 되고 모이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마 다시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아마 흡연과 관련된 관련성이 100%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메르스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우리 사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호흡기 감염과 흡연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이 폐가 건강하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 뭐 담배 연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폐 기능이 괜찮을 거야. 혹은 난 숨도 별로 안 차. 이런 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숨이 안 차고 그다음 아까 예비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이들은 아직 예비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을 느끼기에는 느낄 수는 없죠. 근데 연세가 이제 50대, 60대, 70대 가면은 예비능도 줄고 이제 폐가 다 이제 망가지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뭐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숨이 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려면은 그게 한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무서운 거죠. 만약 내가 오늘 담배를 폈는데 당장 뭐 폐 기능이 나빠지면 아무도 안 필 겁니다. 이게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추가된 흡연에 대한 말씀 지금 드렸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야 하는 이유 듣겠습니다. 대한금연학회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담배, 흡연, 뭐 암, 혈관, 폐질환, 뭐 흡연에 대한 얘기할 때 사실 뭐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예.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 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부족하겠죠? 예,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담배가 우리가 이제 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는 이제 폐라든지 구강이겠죠. 그래서 그쪽에 각종 암이라든지 혹은 뭐 폐질환이 이제 많이 생기지만 이게 몸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이제 소변이라든지 혈액, 모발 혹은 손발톱에서도 니코틴이 이제 검출이 됩니다. 그 말은 담배 있는 다른 성분들도 이제 검출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서히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병들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담배에 포함된 각종 화학 물질, 뭐 니코틴, 일산화탄소, 사실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하나하나 그 성분별로 살펴봐도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게 단순히 몸에 나쁘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포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그리고 예. 뭐 면역력 관점에서 예. 다 전신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쭉 이렇게 세분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DNA. 근데 이제 그 담배 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발암 물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암뿐만 아니고, 예를 생긴 암세포도 더 증식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담배 연기가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 내 산소 운반을 또 저해를 한다든지, 뭐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어떤 수축을 뭐 이렇게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마 아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를 아, 나 담배 나쁜 건 알아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그 정도의 어떤 위험성을 직접 인지는 못한 정도거든요. 보통 흡연자들이 직접 흡연한다고 인지했다고 하면 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손을 불에 넣었으면 뜨겁다 이러면 느꼈으면 당연히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불에 넣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그 정도로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전문가들하고 일반 대중들하고의 인식에 이제 괴리가 있다. 그리고 그 괴리를
누가 파고드느냐 하면 이제 담배 회사들이 여러 가지 공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고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흡연자들 중에는 사실 금연 결심 뭐 대부분 한 번쯤은 결심까지는 다들 하지 않나 맞습니다. 싶은데요. 예.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이유. 예. 중독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독의 가장 중심되는 물질이 니코틴이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니코틴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동일한 니코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담배 제조 회사들은 이제 중독성 니코틴의 중독성을 가지고 사실 이건 중증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 니코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중증도, 중독이 심하게 만든 니코틴입니다. 당연히 이제 담배회사는 기존 소비자들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이 이제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을 하면은 그런 행동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사를 한번 하고 난 뒤에 매일 커피를 한 잔씩 했다고 하면은 그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커피를 안 하러 가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 심리 행동 두 가지가 있죠. 니코틴이라는 물질 중독과 심리 행동적 의존. 그 두 개가 담배에는 교묘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끊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의지가 강하면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우리가 심리 행동적 의존은 개인 의지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의지가 들어가죠. 하지만 니코틴 물질 중독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금을 먹고 난 뒤에 내가 짜지 않다. 나는 의지로 짜지 않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짠 거는 이게 물질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 이제 물질 중독이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라든지 금연 보조제라든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나머지 심리 행동적 의존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의지로서 그 심리 행동을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매번 식후에 담배를 피러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다고 하면은 식사하고 난 뒤 양치질하고 산보를 다른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이 심리 행동의 변화거든요. 수정.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금연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건 그만큼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는 건 거죠. 예. 근데 이제 금단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코틴 물질 중독에 의한 게 제일 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금단 증상은 이제 초기에 보통 금연 그러니까 니코틴을 끊었을 때 초기에 한 1, 2주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타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좀 중증적으로 투여를 하면은 금연 약물이나 금연 보조제를 금단 증상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심리 행동적인 어떤 의존이 있었다. 이 부분은 자기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그런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요법과 행동요법 두 개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연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이렇게 끊었다 피었다를 반복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나을까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담배를 이제 끊는 게 실체적으로 내가 좀 진지하게 의도를 가지고 금연을 했다. 그래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거의 한 뭐 90%가 넘거든요. 이제 첫 이제 금연 시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금연에 성공한 분들, 과거 흡연자가 되겠죠. 과거 흡연자들을 한번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금연을 한 서너 번 실패하고 난 뒤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뭐라고 할까 좀 진지하지 않게 뭐 한번 그냥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고 실제로 좀 진지하게 내가 금연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거기서 좀 배우고 또 다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또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은 한 서너 번에 분명히 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끊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담배를 끊었다가 1년 후에 담배를 핀다. 조금 더 많이 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1년 정도 금연을 했을 때 사실 건강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반복을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시 담배를 필 때 담배 피우는 이제 개비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증가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담배를 다시 피는 이유가 보면은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연 기간이 뭐 있으면 있을수록 뭐 건강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거는 뭐 수학적인 거니까 좋겠죠 건강에는. 네. 그러면요 담배는 한 번에 끊어야 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그래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습니까? 예,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뭐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시도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단번에 끊는 게 금연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단번에 못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조금 오랫동안 담배를 장기적으로 피우신 분, 그리고 하루에 두 갑, 세 갑, 네 갑 이렇게 하루에 피우는 담배량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내일 당장 끊으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심리 행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단번에 탁 끊는 게 이제 필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럴 경우에는 줄여서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네. 다만 조금씩 줄여서 끊을 때 이게 그냥 쭉 아무런 뭐라고 할까 계획도 없이 늘어지게 이렇게 내가 줄여가면서 꺼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한 4주 동안에 내가 절반을 줄인다. 다음 4주 동안에는 또 절반을 줄인다. 그러면 벌써 75% 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주째 완전히 3달째 끊겠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된 어떤 줄인 이런 어떤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조금 줄이면서 한번 해보지. 이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다짐하는 그런 맹세 이런 게 조금 의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죠. 네, 그렇군요. 네.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대한금연학회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니코틴 껌이나 패치 같은 이런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이제 담배에서는 니코틴 물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물질 중독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대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코틴 껌 패치 굉장히 훌륭한 어떤 대체제고 초기에 특히 한 달 혹은 두 달째 정도까지 일어나는 금단 증상을 한 50% 이상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데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금연 보조제를 쓴 경우에 금연 성공률이 한 두 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담배에 있어서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외부적인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이 있는데 그 회식 자리에 오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흡연자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다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고문과 비슷하잖아요. 나는 담배를 안 피는 저 사람 피우고 굉장히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 이런 것들을 만약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행동 동선에서 일상생활 동선에서 내가 담배를 핀다면 그 지점을 좀 피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흡연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생수를 마시고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이제 방법에 대한 거는 최근에 뭐 금연 길라잡이라든지 혹은 뭐 국가 금연 지원센터라든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행동 수칙 중에서 내가 이 수칙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미리 담배를 이제 내가 끊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면은 내가 이제 그런 어떤 흡연 욕구라든지 혹은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전략으로 이런 적들을 좀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금연하는 분들 보면은 좀 그 정도까지 꼼꼼하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30분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A4 용지 한 페이지에 내가 이런 경우에 담배를 핀다는 걸 좀 적어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된 내용을 집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차 안에도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은 100%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계획을 대충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획을 대충. 예, 예. 그 말은 뭐냐면 끊을 아주 생각이 반반이라는 거거든요. 끊고도 싶은데 또 피고도 싶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뭐, 과거 한 15년 전까지는 흡연자였거든요. 마흔까지 담배를 폈는데. 그렇구나. 예. 이게 사실은 완전히 끊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예, 저도 이제 담배를 끊었다고 했지만 회식 자리에 가면 한두 대 이렇게 빌려서 폈습니다. 예, 피다가 이제 아 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니까 담배를 한두 대 피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선형적으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면 이제 암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심장병 있는 분들은 한 대를 피더라도 이게 펀치를 케어 펀치를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장에는. 그러니까 매일 한두 개 피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면은 완전히 끊는 거 한 대도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지금 흡연에 있어서 금연의 중요성 그리고 금연을 이제 하기까지의 과정들 또 교수님께서의 경험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아 간곡히 이제 흡연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흡연과 금연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리포터 전수현 씨가 취재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전 담배를 태우진 않고요. 뭐 주위에서 많이들 피우고 있죠. 뭐 끊으려고도 많이 하고. 작심삼일이라고 담배들 이렇게 끊으시려고 하는데 뭐 금연초라든지 뭐 패치라든지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금연초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금연패치가 정말 담배 끊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혹시 담배를 깊게 들어 마시는 거하고 그냥 입안에서만 살짝 마시는 거하고 어떤 건강에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혹시 그러면 담배도 제가 지금 한갑 피고 있는데 옆에 동료는 뭐 한 5개 피 정도 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건강에 관련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고 싶어도 처음 결심이 어렵고 결심을 해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금단 현상 때문에 또다시 담배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금단 현상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금연에 돌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 담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교수님, 저 궁금한 게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이제 깊게 들여 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얕게 마시는 분도 있다고 하십니다. 전 담배를 안 펴서 모르지만 그럴 때 어떤 좀 건강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왜냐하면 너무 길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끊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뻐끔 담배라고 하죠. 입에서만 이제 피는 경우에 결국에는 구강암이라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깊게 들여 마시는 부분들은 깊게 들이마시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물론 더 생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구강으로도 이렇게 연기가 흡수가 되거든요. 입에. 네네. 예, 구강 점막을 통해서 다 담배 성분들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코틴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소변에 혈중 소변에 나오는 니코틴 수치가
이렇게 뻐끔 담배 피는 분이나 극기게 들이마시는 분이나 큰 차이는 안 나요. 네네.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네네. 그래서 그 차이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깊게 들이마시나 뭐 가볍게 뭐 이렇게 피나 별 차이는 없다. 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 또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우고 계시는데 네. 동료분은 다섯 개를 피고 있대요. 예, 예. 그것도 역시 또 차이가, 건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똑같은 내용이죠. 아, 차이가 그렇군요.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차이라는 게 우리가 10% 차이, 담배를 한 대 안 피우면 100% 차이인데 네. 예를 들어서 한 갑을 피다가 다섯 개 피우로 피우면 우리가 한 75% 줄인 거잖아요. 네네. 75%가 안 줄어요. 한 20%밖에 안 줄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갭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한 갭이 피는 순간에 이게 사망률이나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게 점핑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 생각에 한 갭이 피니까 1%, 두 갭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애들도 한 갭이 정도 피면은 그러면은 한갑 피는 거에 20분의 1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이유가 이제 금단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단 증상 아까 네네.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 예. 이 금단 증상들을 보면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네. 주변에 오히려 이렇게 그 주전부리 같은 걸 오히려 해서 더 살이 쪄서 더 그렇죠.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이래서 또 다시 담배를 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것도 이미 이제 우리 연구자들 의사라든지 혹은 뭐 보건 전문가들이 요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담배를 끊으니까 과연 보통은 체중이 많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예, 증가를 하고 당뇨병이 심지어 생겨요. 이제 체중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담배를 끊은 사람하고 계속 핀 사람들하고 사망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심지어 당뇨가 생기더라도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중 증가하고 상관없이 네. 담배를 끊으면은 사망률이 점점 감소를 해요. 네네. 그래서 담배를 이제 계속 피시는 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체중 증가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네. 금연 후에 네. 체중 증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먼저 담배를 끊는 게 최우선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비만 관리를 한다든지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사실은 뭐 패치나 금연금 이런 거 다 도움이 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을 때,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금연 치료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를 하시면 확실히 한 번에 확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저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금연 캠프라는 게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연 캠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4박 5일 정도로 해서 전국에 17개 이제 센터 주로 이제 대학병원급입니다. 그런 데서 4박 5일 때 입원을 해서 끊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금연 전문 약품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개인 상담 이런 걸 해서 일단 사실은 이제 생활 자체를 금연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당신이 금단 증상이나 흡연 충동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세심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퇴소를 시키거든요. 네. 예, 지금 6개월 금연 성공률이 한 70% 정도 나오고 와. 있으니까 국가 거기에서는 꽤 높은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약만 병원 다니면서 외래로 다니면서 약을 쓰는 경우에 한 30%, 35%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 6개월 금연 성공률이. 네.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는 되죠 아무래도. 야. 당연히 그거는 뭐 입원을 해서 5일 동안 네. 굉장히 철저한 그런 어떤 집중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기법도 또 가르치고 하니까 당연히 높죠. 그러네요. 예, 대신에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은 입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예, 폐 CT도 찍어드리고 무료는 아닌 거죠. 무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도 이제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국가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데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네. 네. 이런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리포터 전세현 씨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예. 이제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추가된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위해선 이제 금연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 코로나 이게 시대에 참 저희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또 불편하고 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뭐 유족분들한테는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담배라는 게 이게 복합이 된 거죠. 코로나 사태에서도 위험 고위험군이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엄청난 사망을 이제 유발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최근에 신종 담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조금 뭐라고 할까 완화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담배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담배 제품을 저희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멀리하는 것 그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금연학회장이신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